자, 본격적으로 재료 선정 게임 뭐 이런 거에 앞서서 네. 우리 메인으로 사용해야 될 메인 주제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게 따라서 재료를 어떻게 고르는지 결정이 되잖아요. 사실은 부담스럽게 합니다.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굉장한 스트레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좀 식상한 게 나오면은 채널 득득득 돌아갈까 봐. 아 이거 드드득 너무 오래된 건가? 자 미안합니다. 그거 아는 사람이 열 명 없어요. 아니, 자연스럽게 내 나이를 그러니까 저, 아 미안합니다. 야 저는 기억합니다. 아 요건데 아 드드득 아 미안합니다. 아 미안합니다. 채널 돌아갈까 봐. 그건 사실 걱정입니다.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 좀 신경 주셨죠? 메인 주제. 일단 단단단단단 손가락 넣었어요? 어 뭐야 이게 무슨 느낌이야? 뭐 뭔가 뭉클한데 이게 고기 아니에요 또? 기다려봐 한번 빨리 까보죠 뜨든뜨든 아 왔다 아 스멜 이 스멜 아주 친숙한 바로 이 스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짜잔! 아! 가정마다 상비하고 있는 전투식량가도 같은 약간 냉동실에 무조건 들어가 있을 만한 맞아요. 바로 아이템 중에 하나, 만두 되겠습니다. 우리 신집사는 뭐 네. 만두 좋아하세요? 사실 저는 만두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어 그래요? 왜냐면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만두 빚는 거를 귀찮아하셔서 만두를 좀 안 줬었어요. 아니 저는 만두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 누나의 자체가 약간 만두상입니다. 만두상? 만두 빚어놓은 거 같지 않습니까? 이거. 아 반달 모양으로? 어 약간 아~ 만두 빚어놓은 거 같아서 저는 만두 네.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? 아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는 만두를 또 엄청 좋아해요. 오. 그래서 항상 뭔가 만두국을 끓여도 저는 떡국파, 떡 쪽을 좋아하고 저희 와이프는 만두 쪽을 좋아해서 그래서 둘이 좋아하는 게 달라서 저희는 좀 평화롭습니다. 잘 만났네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만두를 좋아합니다. 아, 와이프 분께서? 빠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, 잘 만나셨네. 잘 만났죠? 네. 자, 우리처럼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. 텔레파시 게임입니다. 군만두, 물만두, 찐만두. 아, 어렵다. 이 세 가지 중에 찐은 무엇이냐? 하나, 둘, 셋. 군만두! 그렇지, 아, 뭐든지 그럼요. 또. 굽어야! 굽어야 맛있습니다. 굽어야 맛있어. 아, 기름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거든요. 그렇습니다, 네. 그렇습니다. 왜 좋아하세요, 군만두를? 저는 일단 뭐든지 이게 열이 많이 올라가갖고 음식을 익힌 게 맛있다고 봐요. 맞아요. 저는 또 바삭바삭한 느낌 전 좋아하거든요. 사실 같은 고기라도 수육이 다르고 구워 먹는 게 다르고 맞아요. 튀긴 게 다르거든요. 다르죠. 예. 네. 돼지고기 수육? 삼겹살 로스? 뭐 탕수육? 튀김. 야 그럼 뭐가 1등입니까? 거의 대부분 또 답이 나와있지. 맞아요. 뭐, 뭘 튀겨도 맛있으니까. 근데 아시겠지만 만두가 정말 어려운 요리예요. 직접 만들어보시면 정말 와 만두는 정말 손이 정말 많이 가요. 근데 그만큼 또 좀 쉽고 편하게 그리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. 요즘에 이 혼밥 쪽 아니면 1인 가족들이 많잖아요. 보통 이 만두는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다가 만두 쪄서 그냥 간장만 찍어 먹어도 그렇죠, 그렇죠. 했으니까 네네.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만두가 보통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. 행사? 그래서 이게 1+1 1+1 1+1 이거를 정말 많이 해서 정말 이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다진 고기하고 다진 채소로 그 만두 속을 채우는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요? 네. 아무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사실은 다 좋은 재료들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, 그럼, 하니까 그럼. 이걸로 뭐 육수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. 우리 신집사 얘기를 들었고 내가 뭔가 땅 때려 맞았어. 네. 육수에 정말 좋은 베이스잖아요라는 말이에요. 이게 그래서 국물이 맛있었구나.
그렇죠. 괜히 만두가 맛있는 게 아니었어. 맞아요. 떡만두국 끓여도 하나 정도는 터지면 더 맛있어요. 다는 터지면 너무 더러운데. 하나 터지면. 하나가 터지면은. 아 그럼 더 맛있어. 아 맛있어요. 아 공감하실걸요? 더 때립시다. 아 진짜 떡만두 아니면 끓여 먹을 때도 하나만 딱 터줘야지. 다 터지면 너무 터지면은 아예 안 됩니다.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 대결을 위한 준비 시작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아시죠? 만만하게 혼밥 먹고 갈래? 야 이거 우리 왜 온 거야? 몸이 움직인 거야? 자연스러워.